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43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형의 전처를 밟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그 형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아버지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아버지는 굉장한 살인곰이었다고 합니다. 또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처럼 그 자녀들을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안아주면 나약해진다, 그래서 절대로 안아주지 않았답니다. 누구를 평생 동안 칭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 임대료 받아와라, 부동산 사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흑인 동네, 뭐 할렘 이런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도 등 떠밀어가지고 한 푼 한 푼 다 받아오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장례식 때 트럼프가 사람들을 경악해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최대 경쟁자가 사라졌습니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트럼프는 그 자신도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훈련을 너끈히 받아냈다는 거죠. 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업 대신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형을 아버지와 함께 그 동생인 트럼프가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형은 할 수 없이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낙오를 합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다는 것이죠.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떤 전통을 물려주느냐, 자식의 평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된 둘째 아들, 그렇다면 트럼프의 아버지는 정말 자식 교육을 성공한 그런 분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청년 디모데를 만나는 그 첫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루스드라지요. 과연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전도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또 그의 신앙은 어떻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그 해답을 위해서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하, 디모데는 믿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받았겠구나, 이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디모데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비록 유대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로마의 종교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오듯 디모데가 태어날 때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가 1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서 그 아버지 이른 때에 아마 사망을 했을 것이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럼 그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거꾸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그 자식은 유대인 취급을 합니다.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딱 그런 케이스였죠. 하지만 그는 유대인 남자 아이라면 꼭 받아야만 하는 회당식의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언약의 자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차곡차곡 전수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으로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 어머니가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청소년기 맞은 디모데에게 전수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전수받은 그 신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약 21살쯤엔 주변 성도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건실한 청년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칭찬을 받는 자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으로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의 눈에 마침 뜨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팀의 일원으로 발탁됩니다.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헌신을 하지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그는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강하게 키우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많이 물려주느냐? 여기에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다 도매금으로 우리가 다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도가 지나치면 트럼프의 가정과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죠. 내가 언제 그런 거 나한테 다 해달라고 했느냐고.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부잣집 마마보이가 부모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한 내용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왜 내 의견도 없이 나를 이 풍진 세상에 나눠가지고 내가 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모를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모데의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 종교를 가진 남편, 그마저도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됐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독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막막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디모데 키우면서 눈물 많이 어머니가 쏟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신앙을 뛰어넘어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그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주변에 칭찬받는 건실한 하나님의 사람, 참 귀한 청년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불러서 사용을 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과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이름이 거론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님들, 자녀 문제로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에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며 자라가지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자녀를 둘러싼 이 세상이 온통 세속적인 환경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기류가 팽배합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성경적 기준과 우선순위가 없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칫하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도 그런 믿음을 갖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녀에게 누구십니까? 부모는 단지 자녀의 보호자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자녀를 네가 좀 내 대신 키워줘라, 양육해줘라,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려다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최선 다해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기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배 아파서 낳은 어머니는 남자들은 갖고 있지 않은 모성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달이죠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입니다. 주일날 새벽 6시 갑자기 저희 첫째 아들로부터 제 아내에게 뜬금없이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는 아이가 문자를 띵 하고 보내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전날 인도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밤새워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열도 나고 막 힘들고 온몸이 막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지쳐있는데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빠도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아빠 이야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제가 분통이 터졌어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도 안 돼.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애들한테는 뭐니뭐니 해도 엄마지, 엄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는 저놈의 새끼 왜 이렇게 속세게 할 때 똑같은 상황 속에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왕성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됐듯 왕성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성경을 함께 큐티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처제의 아들이 6학년입니다. 이제 6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처제가 아이와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읽다가 이렇게 교독을 해서 읽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에 물기가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얘, 너 눈에 뭐 들어갔어? 왜 눈에 물기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나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면서 그때부터 막 펑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6학년짜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이건 뭐 자랄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훅 자라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좀 속썩여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자녀 영적으로 성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 이미 장성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영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계십니다. 그 어느 장로님께서 칠순 되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목사님 이거 제가 자녀들 나눠준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한 부를 나눠주셨어요. 이거 몇 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분이, 이 장로님이 제일 자녀들에게 넘버원, 첫 번째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1번이 이거였습니다. 산천 초목은 새벽 이슬로 살지만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산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산천 초목은 새벽 이슬 머금고 살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이걸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백발 되기 전에 노후 설계 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못 드리면 기도를 꼭 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야 하느니라. 그 외에도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물론 다 장성했지만 70 딱 되신 이 장로님이 그 자녀들에게 평생 남겨주시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 이거 보니까 이 안에 평생 붙잡고 살았던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원칙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간단한 짤막짤막한 간증과도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건강관리 내용도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돈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다양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의 신앙과 삶의 원칙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물려받는 자녀,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아무리 돌이깨질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들려오는 부모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자녀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신앙이 없거나 지금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렇게 키웠을까? 내가 왜 좀 더 본이 되지 못했을까? 후회가 막급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떨어진 물방울들 말미암아 바위가 패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에게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스스로도 열심을 내니까 이제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시작 딱 하려고 하는 그때에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바울이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청년 디모데에게 뜻밖에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뜻밖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신학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반발을 하죠. 무슨 소리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할례나 그 어떤 율법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 결코 아니야.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결론을 내려주죠. 여기서 결국 결론이 나고 논쟁이 끝이 납니다. 이렇듯 바울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례와 같은 그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천사들이라도 하면서 그는 분명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방인 제자요 또 목회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런 바울이에요. 할례 문제에 대하여 분명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율배반인가요? 이중인격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적당히 타협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거는 너희가 해야만 하느니라, 이 명령하신 것을 헬라어로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디아포라. 이것은 본질적인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그러나 건덕의 의미로 하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디아포라, 비본질에 속한 것, 아디아포라예요. 예를 들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도 예배 안 나와요. 계속해가지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대적인 예배 스타일로 할 것이냐, 이건 아디아포라에 속한 겁니다. 비본질이에요. 취사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할례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디아포라, 즉 비본질에 속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마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라요.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것이 그의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율법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매개점으로 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이게 바울의 지혜로운 선교 전략입니다. 문제는 디모데입니다. 헬라인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정통 유대인의 후손과는 약간 얼굴이 다를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의 외모가 약간 그렇게 섞여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게다가 할례가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이건 아디아포라, 즉 비본질에 속한 부분이니까 너 할례 받아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와 같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가실 때에 목사, 선교사 타이틀 가지고 못 갑니다. 당장 추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뭐 사범, 사업가, 교수 타이틀을 획득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전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들의 우선순위고 이게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우선순위는 그의 서신서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로 인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는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야.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같은 우선순위로 살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은 것 아닙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아시는 간디는 인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힌두교도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그러나 성경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으로 법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을 때 일입니다. 친구인 앤드류스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에 소속된 교회에 꼭 가겠습니다. 한번 어느 주일 약속대로 교회를 갑니다. 내 쫓깁니다. 영국인이 아니라 유색인종이요, 그것도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쫓겨난 겁니다. 그 후로 간디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영국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걸 놓쳤던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무엇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간디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다면 13억 인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리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찮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다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세상이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이 두 분의 말이 사실 같은 말 아닌가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애쓰십시다. 우리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